안녕하세요, 오리바쌤입니다. 오늘도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체리. 그래서 실내에서도 들 수 있는 장난감을 사줬는데요. 체리가 좋아하니까 저희도 좋긴 하지만 왠지 점점 거실까지 체리 구역이 되는 기분. 이런 문제를 미국인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희 고민을 듣더니 찾아오신 할아버지 브래드. 2층에 올라오시더니 이것저것 살펴보시는데요. 체리를 위해 놀이방을 만들어주시겠다면서 먼저 빈벽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벽 가운데 줄을 그리십니다. 그 다음 바닥에 박스를 고정하고 나서는 엥? 뭐죠? 그냥 빈벽에 구멍을 내면 방이 생기나요? 톱소리를 들으며 방황한 체리.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왕자도 당황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문 모양으로 덕질을 하시더니 세상에! 벽에 구멍을 내니까 진짜 공간이 생긴 건가요? 미국 집 클래스 보소! 마술을 부린 것처럼 그 공간 안으로 쏙 들어가는 브래드 할아버지. 그 속으로 체리도 쏙 들어가고 저도 뒤따라 들어가 보는데요. 그렇게 들어가 본 공간은 우와, 생각보다 꽤 공간이 높죠? 우리 집에 이런 공간이 숨어 있었다니. 장도 커서 체리가 놀기에 딱이겠어요. 하지만 공간을 가로막는 기둥들이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할까 걱정했지만 doesn't have a whole lot of weight on it, but we'd have to build a wall this way. Right up to that. 결국 바로 작업에 돌입한 할아버지 브래드. 기둥 아래에 뭔가를 설치하시더니 새로운 기둥을 세우고 문제 기둥을 뚝뚝 잘라내시는데요. 기둥만 되는데도 이렇게나 시원해진 공간. 새로운 방이 생겼다고요? 그건 못 참지. 와, 여기 뭐야? 몰라. 그런데요, 엄청 재밌다. 그렇게 닐라바와 크림은 새로운 다락방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날 새벽, 1층 장식장 뒤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두 고양이. 대체 왜 그러나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 다락방에 쥐가 몇 마리 살고 있었나 봐요. 1층으로 도망친 쥐를 잡고 아주 뿌듯해하는 닐라바. 2층에서는 수치가 남은 쥐를 보더니 와, 대박! 잡았어! 아마 저희 만나기 전에 숲속에서 쥐를 잡아먹고 살았던 걸까요? 고맙긴 한데, 아, 당분간 체리랑 거리를 두자. 피부병 치료가 그날 때까지라도 말이야. 네, 수지를 구조하고 나서 마님도 피부병이 옮고 저도 옮고 심지어 공주까지 옮았는데요. 그래서 당분간 체리에게는 수지와 격리하며 야외 활동을 즐기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바로 목욕을 시키죠. 찾아보니 링웜 피부병은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리에게 아직 피부병 증상이 없더라도 피부 면역력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사실 체리의 피부를 걱정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지난달 커트 3000을 보러 콜로라도에 로드트립을 했을 때 폭설이 내려 체리는 참 신기했는데요. 따뜻한 텍사스와는 너무 다른 날씨. 급격한 기후 변화에 체리 피부가 놀랐던 걸까요? 콜로라도에 도착한 다음 날, 체리의 볼과 턱을 중심으로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보는 저희도 마음이 아팠죠. 이때 한국 궁중비책에서 온 택배. They've got something special for you. 열어봐, 택기가 열어봐. 여기서 something special은 특별하다가 아니라 소중한 깜짝 선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로션. 로션. 개키코. 개키코야 벌써? 로션. 자, 도와줄게. 아이고, 열자마자 서보고 싶다고 하는 체리. 손에 펌질 해줬더니. 와. 또? 아이고, 그렇게 또 달라고 하는 체리.
이번에는 얼굴에 바르는데요. 네, 이번 영상의 스폰서는 궁중비책입니다. 체리가 더 써보기 전에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봤는데요. 뭐가 특별한 건지 봤는데 우선 석유를 정제해서 만든 재료는 전혀 없고 프리미엄 특허 성분 Royal OG Complex 라는 게 있더라고요. 조선 왕실에서 원자가 태어나면 복숭아나무, 회화나무, 복나무, 매화나무, 버드나무의 가지를 넣고 다려서 오지탕을 만들고 그것으로 목욕을 시켰었다는데요. 이게 피부를 보호해주고 보습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평생 원자에 피부 건강을 기원했대요. 그리고 그 오지탕을 궁중비책에서 현대과학으로 분석해보니 아기 피부에 필요한 세라마이드, 아미노산,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었다는데요. 이야, 우리 만인조상님들은 그 재료들이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궁중비책은 그 세 가지 성분의 함량을 높여서 효능을 극대화시켰고 그게 Royal OG Complex 라는 특허 성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효능평가 시험 결과에서도 진정, 보습, 장벽 개선 효과가 4배, 9배, 10배 증가 그 효능까지 과학적으로 증명했대요. 자, 아빠 코! 여기 아빠 코! 아빠 뺨! 아빠 뺨! 여기! 여기! 우와, 착하다. 무엇보다 저는 좋은 로션을 써서 아기랑 교감하는 느낌 들어서 좋았는데요. 체리가 직접 발라줘서 그런가? 냄새 너무 좋아. 하나. 하나. 그런데 저만 그 생각한 게 아니었나 봐요. 저기, 우와, 냄새 좋다. 뭔가 인공스럽지 않은 깨끗한 아기 살 냄새. 심지어 늘려봐도 펌핑할 때마다 자꾸만 오는데요. 향기도 식품에도 사용하는 향을 사용하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은 뺐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바로 궁중비책 로션으로 마무리하기 시작했답니다. 무엇보다 체리처럼 민감한 아기 피부에 발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민감한 피부와 아기 피부를 대상으로 여러 테스트도 통과했더구요. 한 번 발라도 보습막이 생겼어. 더 빠르지 않아도 72시간 촉촉하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자기 피부가 촉촉한 치즈빵 같다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알게 되면 좋아하는 친구에게 자꾸만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새해 인사를 하러 놀러온 친구, 파우스토 가족. 처음 만났을 땐 이렇게 안겨만 있었던 미드미가 That she's coming. Look, there's Faith. 벌써 많이 컸어. 이렇게 기어다닌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원래 궁중비책 제품을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궁중비책 파우더도 선물해줬고 정말 좋아했었죠. 이번에는 로션도 선물했더니 바로 펌핑해보고 냄새 맡더니 바로 얼굴에서 웃음이 도는데요. 같이 받은 선케어 제품도 함께 선물해줬어요. 궁중비책 워터풀 선 로션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사실 선물해주기 전에 저 먼저 확인해봤는데 설명을 보니까 자연 유래 진정 성분과 무기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만들어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순하게 보호한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안전성 테스트도 완료했고요. 그런데 사용감이 특이했어요.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좋아? 막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피부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기분 들어요. 뻑뻑한 일반 선크림과 다르게 로션처럼 부드럽게 발리고 모이스처 매트릭스 기술을 적용해서 롤링할수록 촉촉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파우스토는 자신의 피부에도 하얗게 뜨지 않고 바르자마자 촉촉하고 시원한 느낌에 신기했어요. And you notice it's not really greasy? It's not. It's not. It's pretty dry. It's just like regular lotion. Yeah. It just kind of absorbs into your skin. It's perfect. I think it's perfect. 신기한 한국 제품 기술에 오늘 또 놀란 친구들. 네, 친구들 말대로 보통 선크림이 촉촉하면 끈적거리고 보송하면 뻑뻑한데 이건 속이 촉촉하면서 마무리는 보송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체리랑 놀고 있을 때 선크림 바를 때는 신속 정확함이 생명인데요. 잘 놀고 있는데 선크림 바르면 짜증내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건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 미끄럼틀 타려고 자세 잡는 순간, 아이고 존득한 체리 볼떡에 찹찹 금방 표 발라지는데요. 자, 다 발랐다. 아이고 신나 우리 체리. 그렇게 선크림 발랐을 뿐인데 피부가 더 예뻐 보이는 우리 체리. 햇빛 밑에서 본 느낌은 이래요. 번들거림 없이 촉촉하고 보송한 느낌? 이 상태로 집에 갈 시간이 될 때까지 쭉 촉촉했는데요. 아이고 미둠이 뭐해? 미둠이도 발라보고 싶구나. 결국 미둠이도 손에 발라보고. Yeah. Oh my god, I wanna eat your head. It smell good? Smell good. Here we are.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요즘 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예, 다행인 건 체리가 아직도 피부병 안 걸렸어요. 예, 요즘 체리 피부가 튼튼해져서 문제가 없나 봐요. 아, 궁중 미책 덕분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여러분, 오늘의 표현, something special. 제 책에서 1월 13일이 나온 표현인데요. I've got something special for you. 이건 뭐 누군가에게 딱 좋은 선물이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피부 민감한 뭐 아기 혹은 친구가 있으시면, 네, 궁중비책 선물해주는 게 어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선물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이번 주 소개해드릴 친구들은 진더퍼피 온남매입니다. 2개월이 된 아기 강아지들인데요. 너무 귀엽죠? 목걸이 색깔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먼저 남자아이 둘을 소개할게요. 얘는 이게 목걸이 끈이 이름인데요. 초록이. 얘는 초록이에요. 아주 귀엽고 장난꾸러기고요. 얘는 연두. 연두는 제일 얌전해요. 오남매 중에서 연두색 끈이 있고요. 제일 얌전하고 제일 착해요. 제일 순둥이고. 남자의 둘은 초록이하고 연두. 이번에는 여자아이 셋이에요. 자, 일단 어구 주황이, 귀염둥이 주황이는 되게 얘도 순하고 얌전해요. 주황이. 그리고 얘는 하양이, 여자아이 하양이. 그리고 얘는 막내예요. 체구가 제일 자그만한데 제일 귀여워요. 막내 핑크. 이렇게 해서 여자아이는 주황이, 하양이, 핑크가 여자아이예요. 그리고 남자아이 둘은 여기 있고요. 백구 다섯 마리가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성별만 좀 다르다 여기시면 돼요.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운 이 친구들을 식구로 맡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오늘의 표현, 깜짝 선물. Something special. 남에게 딱 좋은 선물 줄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I've got something special for you. I've got something special for you. They sent something special for you. They sent something special for you. Did you get something special for your mom? Did you get something special for your mom? There's something special for you in this bag. There's something special for you in this bag.